자,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. 이번에는요, 강병옥님의 종목이고요, 고영입니다. 21,200원에 10% 담으셨어요. 고영이 오늘이 21,250원.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 종목도 굉장한 상승세,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. 네. 이 급등에 지금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 거의 고점 부근에 지금 매수를 하셨거든요. 또 오늘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역시나 또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종목 아니었겠습니까? 네. 또 굉장히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주셨던 종목이어가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높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 뭐 이 종목 뭐 괜찮은 종목입니다. 원래는 뭐 저희 뭐 수술용 로봇 뭐 로봇 관련 주로 뭐 계속 봤던 건데 아시다시피 다른 로봇 종목도 갈 때 이거 되게 안 가고 무거웠던 종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리레이팅 되는 겁니다. 이런 종목은. 예, 고영이 지금 테스트 장비 쪽이죠. 이게 이 온디바이스 AI 쪽하고 HBM 둘 다 있다고 네. 양수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영을 조금 내려왔을 때 제가 네. 추천을 해서 여기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수급 쪽으로도 뭐 다 아직 빠지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 수술용 로봇의 어떤 이제 승인 어떤 일정도 좀 있습니다. 물론 뭐 그 관련해서 미국 FDA 이제 수술용 의료 로봇 승인 신청권이 3월 말 정도에 예정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뭐 로봇 관련해서 이 종목이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디바이스 AI 특히 뭐 요즘에 가는 거면 HBM이겠죠. 네. HBM 어떤 관련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HBM이 지금 상당히 강한데 그 전에 뭐 CXL하고 온디바이스 가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순환매적이에요, 이것도. 그래서 지금 HBM 간 다음엔 이제 CXL 쪽이 3월 말에 이제 삼성전자가 CXL 이제 또 발표가 있어요. 아, 일정이 있 일정이 있어요. 네. 예, 그래서, 운영님께서 또, CXL 얘기하신 것 같은데, CXL 쪽도 그래서, 저는 이제 3월 중순부터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늘 뭐 네. 네오셈이 또 오늘 또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쪽, 저도 이제 CXL을 좀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HBM이 조금 이제 뭐, 강화했다가, 그 다음 텀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, 삼성전 쪽이죠. 요쪽이 좀 이제 갈 거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네. 요건 뭐 온디바이스 AI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HBM 이제 가고, 안 갈 땐 또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이제 편입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, 적테마군요. 예, 목표가는 우선은 최고점 24,000원 정도 다시 한번, 그 정도 트라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, 지금 조금 살짝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, 요게 네. 강하다면은 장기 이평선을 조금 타면서 가거든요. 그러니까 2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. 예, 그래서 2만원대 정도에서 좀 지켜주고, 다시 재차 24,000원으로 뭐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까, 뭐 그냥 보유하시면 어떨까 하네요. 24,000원 정도 매도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더 간다고 합니다. 모멘텀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, 다시 한번 24,000원대 신고가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